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, 깜짝이야. 네. 그리고 앞차가 깜빡이까지. 예.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요. 그런데 상대차가 빵 해줬어요. 여기서 빵. 그리고 손까지 흔들어줘요. 미안하다고 빵해서. 그리고 비상등까지 킵니다. 못 봤어. 예. 당연히 좌회전한 차가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직진한 차 우선이잖아요. 여기 직진차 여기 오잖아요. 근데 내가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빵 합니다. 빵. 빵 안에서 사고 날 뻔했어요. 그리고 미안하다고 손 흔들어줍니다. 상대방 경음 소리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상대방이 창문 내리고 손까지 들어줍니다. 그리고 비상등까지. 수많은 도로를 다니면 저렇게 다니시는 분 처음 봅니다. 제가 또 미안한데요. 자기가 빵 했다고 미안하다고 손 흔들어요. 그분께 직접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, 그분께 직접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. 우리도. 상대는 천천히 들어왔어요.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에 빵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. 그리고 내가 빵해서 놀라셨죠? 손 흔들고. 저기서요, 물론 상대차도 좌우가 확인되냐 할 때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근데 직진차가 우선이잖아요. 직진차는 내가 우선인데 좌회전차 그냥 들어오려니까 빵! 저 검은 차는요, 블박차가 더 들어왔으면 멈출 마음을 하고 빵 했어요. 보세요.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네. 더 들어와서 멈출 마음. 브레이크 발이 가면서 빵! 그리고 이분이 깜짝이야 그러시잖아요. 미안합니다. 내가 우선권이 있지만 내가 빵해서 죄송합니다. 그러면서 또 비상등까지 한 번 더 켜줍니다. 이렇게요. 신호등 없는 교차로 서로 사양해야 되죠. 그리고 좌회전한 차는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상대차가 멈춰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빵! 그리고 손 한 번 들어주는 이런 여유와 배려가 필요합니다. 두 분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.